네, 두 번째요? 네. 어때요? 저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고. 안녕하세요. 방석에 앉으시면 돼, 편하게.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 엄마, 나이만 알수 있을까요? 네. 요새 어떻게 되시죠? 70년 개띠. 70년 개띠시고, 그리고 같이 보실 분 같이 알려주세요. 아, 저기, 60세. 예. 63년생이시면 토끼띠. 엄마, 왜 이렇게 가슴에 활을 안고 사셔? 63년 토끼띠. 네. 57세. 그리고 머리도 많이 아파. 엄마 몸도 안 좋아. 몸이요? 응. 내가 느끼기로는 네. 온몸에 근육이 바들바들 떨린다고 해야 되지. 아. 근데 이게 본의 아니게 내 건강이 안 좋아서 안 좋은 게 아니라 네. 화병? 화병. 화병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쵸? 그리고 또 같이 뭐 사시는 분이라든가 23살. 23살 소띠? 쥐띠. 23살 쥐띠? 4살. 4달이라서 쥐띠예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면 쥐띠잖아.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있으세요? 네. 그럼 엄마 가슴에 화가 차 있다고 하셨잖아. 네. 응? 집안 그 부부 내외 사이가 그렇게 좋지 못하게 들어오시는데 네. 맞으세요? 네. 별로 안 좋아요. 그쵸. 그러니까 엄마 마음속에는 원망도 크고 내 한도 크고 내 눈물을 다 참고 사신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우리 순정 엄마랑 너무 마음이 같다고 느껴져야 되나? 답답해. 그리고 남편분이 끼가 너무 많아. 끼가 많아요? 어. 그러니까 끼가 많다는 거는 아니 그런 바람기라고 딱 말하기보다는 흥이 많고 어, 내가 어떻게 보면 가정에 충실하다기보다는 네. 밖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는 사람이신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아, 네. 그로 인해서 엄마 또한 네. 마음이 안정자정 되지 못하게 사셨다 그러고 이분이 아들이에요? 네. 아들분이야? 네. 근데 엄마는 자식 걱정도 되게 많이 하네. 네. 왜 아들이 이 아들 또한 가슴에 와 화를 안고 사셔? 그래요? 응. 몰랐어? 예, 그건 몰랐어요. 차분해? 네. 집에선 차분한 거야? 네. 아니면 밖에서 엄마 모르는 거야? 제가 알기로는 차분한 걸 알고 있는데 차분한 거 같이 보이나 내가 느꼈을 땐 이 아이의 가슴 속에 화가 좀 꽉 차 있다고 해야 되나? 아, 그리고 그래요? 누구를 이렇게 원망을 해? 애가요? 응. 누구를 원망을 해? 나는 이 아들과 아빠 사이가 그렇게 좋게 보이지가 않거든요? 예. 그쵸? 예. 어, 그리고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왜냐면 제 느낌상 아마 뭔가가 많이 교류가 없어 보여. 네, 교류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족 그냥 무늬만 가족이지 지금 여기는 다 따로따로 각색이라고 난 느껴지거든요. 네. 그리고 엄마가 제일 큰 고민이 뭐야? 제일 큰 고민이요? 저는 그냥 평온하게 그냥 쭉 사는 거 막 원하는데 그렇게 막 욕심도 많고 뭐 이러지도 않고요. 근데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쭉 그랬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답답한 거잖아 지금. 네, 뭔가 모르게 내 스스로 이 가정을 봤을 때 지금 문제를 콕 집을 만큼의 큰 뭐 문제 발단이 된 거 그런 것도 아니고 아, 그냥 이 집안에 이 집안 그 세 분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답답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 어디다가 엄마가 마음 두고 정 두고 뜻 두고 내 말을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 보니 엄마 또한 가슴에 화 내가 안고 있다고 했잖아. 네. 그걸 어디다가 풀 데도 없어. 그러니까 어디가 말할 데도 없어요. 말할 데도 없고 네. 이분한테 하소연해봤자 한길 듣고 한길 흘리는 격으로밖에 안 들려. 그래요. 그래요가 아니라 나보다 겉으로는 잘해주고 뭐 이렇게 네. 한다 치지만 네. 속은 솔직히 딴 데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 같이 난 느껴지거든요. 엄마 그냥 가정사가 힘들어서 오신 거야 지금? 네, 네. 가정사가? 네. 그냥 내가 어디다가 마음을 둬야 될지 몰라서 이게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변화가 없을까? 근데 좋아지지는 않을까? 아저씨도 끼가 많고 엄마 또한 신의 기운을 가지고 있잖아요. 저요? 기운 자체, 그러니까 여자로서 팔자가 세다는 소리야. 아, 그래요? 엄마 일해요, 밖에서? 아, 일 안 저요? 해? 일을 하다가 요즘에는 좀
그냥 안 해요. 왜? 요즘에 또 그냥 잠깐 좀 쉴까 해. 왜냐면 네. 엄마 같은 경우에는 내가 네. 자꾸 바쁘게 지내셔야 된다 그래. 아 그래요? 내가 바쁘게 지내지 않으면 네. 엄마가 생각이 많아지고 마음이 더 뒤숭숭해져. 근데 지금 엄마도 조금 내가 쉬는 타임을 가지고 싶고 그냥 네. 이래나 저래나 좀 여유를 가지고 싶어서 네. 일을 손을 뭐 놓은 거긴 맞지만 네. 일을 다시 하면 난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네. 하고 싶어요. 그쵸? 네. 이제는 좀 지금은 다시 움직여야 될 때라 그러시고 네. 그러면서 엄마가 내 몸은 바쁘고 힘들고 아프겠지만 네. 일을 함으로 인해서 엄마가 본의 아니게 또 스트레스를 좀 덜, 아니? 아, 덜 받아. 덜 받아. 그러니까 이유 없는 스트레스 있죠. 그냥 집에만 가면 답답하고, 맞아요. 뭐가 힘들고, 네. 이런 것들을 좀 덜 받으실 걸로 네. 보여져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앞으로 일을 그냥 내가 진짜 못 걷고, 뭐 어디가 아파서 못 네. 일어나고 이러지 네. 않는 한 네. 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아이는 네. 지금 남자라고 했잖아. 네네네. 그럼 군대를 갔다 오신 거야? 아니면 갔다 오? 군대 안 가요. 안 가? 네. 못 가는 거야? 아니, 안 가도 되는. 안 가도 되는 네. 거야? 왜냐면 이 아이를 느껴보면은 네. 나는 그냥 다 만사가 왜 귀찮게밖에 안 들어오지? 뭐 어떡해. 뭐 어떡해. 애가 잘 돼야 되는데. 이 아이가 조금은 이게 활동성 있게 좀 많이 움직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올해는 조금의 사고수도 좀 비쳐요. 사고수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올해 기운 자체가 난 좋게 들어오지가 않아. 학생인데. 학생이지만 뭔가 이렇게 뭔가를 뭐 크게 의지되고 막 뭐가 발발되고 막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네. 이 아이 또한 그냥 머물러 있는 느낌? 머물러 있는 느낌? 엄마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네. 막 지금 걱정이래요. 막 얼굴에 그늘이 네. 져서 막 이렇게 있지 마요. 사고수 일단 걱정이래요. 사고수는 큰 사고수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걱정 안 해도 이 아이가 정말. 조금은 이렇게 네. 어디 다니실 때 좀 딴 네. 생각하고 이렇게 걸으시는 게 있으신가 봐. 그러니까 좀 멍 때리는 그런 게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만 네. 조금 신경을 쓰면 네. 큰 사고수는 아니야. 피해갈 수 있는 뭐 사고수. 교통사고 뭐 이런. 그냥 사고 날 뻔한다든가 놀랄 일이 좀 있는 것 뿐이지 사고수로 인해서 이 아이가 막 누워 있거나 뭐 병실에 누워 있거나 이렇게 보이지는 않으시거든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 얘가 내년에 졸업이거든요. 이 아이가 꿈이 있어? 뭔가를 해야겠다라는? 꿈이요? 나는 왜 그런 게 없어요. 그치. 왜 나는 네. 그런 게 들어오지가 않아. 그러니까 가슴속을 느껴보면 네. 뭔가를 하고 싶다. 난 이거를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야겠다. 내가 이 목표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지금 그냥 조금 논겨? 내 마음을 좀 논겨?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지금은 내가 뭘 어디로 가서 이거를 졸업을 해야 되고 졸업해서 어느 방향으로 내가 일을 해야 되고 취업을 해야 되고 엄마 이 아이 때문에 온 거야? 아니요. 걔도 애도 애고 또 저도 좀 많이 답답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러니까 네. 엄마가 답답한 게 네. 지금 내 스스로도 답답하지만 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어서 네. 답답해서 온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냥 엄마가 내 상황이 그냥 숨막혀서 오신 거냐고. 그쵸. 그니까 왜냐면 뭐가 이렇게 돼서 남편 문제라든가 당수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싸워서 내가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느껴지지가 않고 에이. 그냥 내가 한때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무당 되기 전에 그냥 마냥저냥 내 상황이 너무나도 숨 막히고 답답한 거야. 뭘 해도 그러면 딱 꼬집어서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지도 않아. 그렇다 보면 문제가 생기면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구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답답한 거구나. 이렇게 판단이 됐지 네. 뭔가를 진짜 문제가 있어서 화가 나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돼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뭐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그렇게 돼 보이지 않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상황이 내 스스로도 점을 보면서 갈피를 못 잡겠어.
남편을 봐도 딱히 문제 꼬집을 만한 건 없는데 답답하고 그냥 남편만 보면 아드님을 봐도 뭔가 이 아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답답하고 숨 막히고 원심시켜다 그러니까 내 상황을 봐도 내 스스로도 답답하고 그쵸? 응. 그러니까 엄마는 나는 엄마 제일 큰 해결책은 엄마는 일을 일단 하셔야 돼 일을 해야 돼 엄마 직장 구하면 직장 구해줘 안 구해줄까 봐 겁먹지 마 아 네 겁먹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걱정은 됐죠 내가 이 나이에 또 어떤 일을 다시 잡아서 일을 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원래 하시던 일이라던가 다른 일 쪽으로다가 또 알아보시면 엄마가 분명히 직장의 문을 열린다 그러시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시고 이 아이 또한 기운 자체가 올해는 조금은 이렇게 눌려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더 밝은 생각과 뭔가를 꿈꿀 수 있는 생각이 조금 눌려있는 것 뿐이지 이 아이가 뭐 성격이 나빠서 어디가 안 좋아서 이렇게 돼 보이진 않거든 그러니까 엄마 이 아이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여자친구 있다고 들었는데 너 빨리 결혼하지 않을까 아니, 그러면 저는 몇 살인 줄 알아? 상대 몇 살인지는 몰라요 사진만 봤었는데요 근데 엄마 이 여자친구로 인해서 걱정할 건 크게 없는데?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무슨 여자친구 돼서 뭐 어떻게든 이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요 학생이잖아요 근데 가끔씩 자기 용돈 위에 또 달라고 이럴 때가 많잖아요 왜 이름 많이 쓸까? 보면은 여자친구가 있으면 이것도 사 먹어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추가적인 용돈이 더 들 수도 있지 둘이 잘 지내고 근데 이 아이는 이 여자친구랑 그렇게 오래 가 보이진 않아 그러니까 엄마가 따로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너무 예쁘게 생겨갖고 별로더라고요 너무 예뻐서 별로야? 내 아들 홀릴까봐? 아니요 너무 예쁘게 생기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굴과 말까봐 그러시는 거잖아 글쎄 왜 그러는지 근데 얘 그런 쪽으로 바보 아니야 아 그래? 걱정 안 해도 돼 너무 순하고 애가 막 지금까지 막 땡깡 보인 적도 없고 막 성질낸 적도 없고 막 이러니까 애가 괜히 나가셔도 좀 근데 내가 봤을 땐 엄마 그거를 갖다가 이 아이가 품고 산 것 같이 난 느껴져 그러니까 가슴에 화가 좀 느껴진다니까 내가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조용히 지냈던 게 아니라 그냥 엄마를 보면 조금 뭔가 안쓰러운 마음이 들고 아빠가 엄마한테 하는 거 보면 못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답답한 것 같고 막 이런 면에서 그런 게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본의 아니게 그냥 엄마한테 맞춰준 거라고 난 보여지거든요 그쵸? 이 아이가 좀 철이 빨리 들었어 그런 면에선 어떨 때 보면 철이 없는 것 같고 어떨 때 보면 또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렇게 뭔가 진중하게 얘기를 하면 이 아이가 한마디 툭툭 내뱉히는 게 좀 철이 있어 보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일반 그 또래 나이대로 보면은 저 아이가 생각이 지내는 거 맞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 걱정될 때만 근데 마음속 깊이는 엄마를 되게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야 그래요? 내년에 졸업이잖아요? 네 졸업하고서 제대로 어떻게 직장도 찾을 수 있고 막 그런가요? 직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가 지금 그냥 졸업을 해서 다른 일반 사원 뭐 이런 회사라든가 이런 쪽으로 취직을 하실 생각이 있는 거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잖아 엄마 이 아이한테는 지금 그런 면으로 하나도 안 느껴진다고 어머나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나 그냥 차라리 졸업해서 엄마 일반 사무직에 들어갈 거예요 라든가 아니면 다른 어떤 직장에 들어갈 거예요 라든가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엄마 얘 이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네? 이런 쪽으로 가겠네? 이쪽의 길은 괜찮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지금 이 아이한테 느낄 수 있는 게 그닥 없어 그럼 졸업하고 그냥 뭐 해요? 졸업하고 이 아이 그래도 뭔가 손으로 하거나 뭔가 이렇게 만들고 이런 거 좋아해? 아니요 전혀 안 그런 거 못 느껴? 봤어요. 그럼 엄마 좋아하는 거 이 아이 몰라? 글쎄 얘가 아니 근데 학교에서 배운 거 과하고 이제 졸업하고서 자기 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는 속에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니까 내가 느끼로는
그럼 졸업하고는 뭐 하는 거예요? 놀아요? 아니 놀진 않겠지. 근데 엄마가 생각하는 똑바른 직장을 그냥 이 아이가 내 졸업한 과를 맞춰서 가고 아니면 뭔가 다른 쪽으로 이렇게 가고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지금 자기 마음속에 없어서 그런 거지 이 아이가 마냥저냥 돈 못 벌고 놀거나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한 졸업할 때쯤 시점부터 해갖고 이분이 아마 혼란이 한번 올 거야. 이 면에서 혼란은 오나 그냥 자기 그 성향상으로 앉아서 서류 업무 보고 하시는 그런 쪽 있죠? 그런 쪽으로다가 연결될 일이 있다고 하니까 서류 보고 뭐 그러니까 사무직이라고 보시면 공무원이죠. 되는 거야. 응. 뭐 공무원이 그거는 공부해서 시험을 봐야 되잖아. 시험 봐야죠. 응.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거 할 거야? 예, 얘가 지금 병과가 이쪽이에요. 응. 그러니까 자꾸 사무 쪽으로 보여요. 예. 사무 쪽으로 보이니까 문서를 잡고 펜을 잡고 뭔가를 두들기면서 일을 하실 것처럼 보이니까 엄마 그쪽으로 당장 뭐가 내년에 직장에 길로 못 들어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걱정하지 마.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 졸업은 제대로 할 수 있고 취직은 제대로 할 수 있으려나. 할 수 있어, 엄마야. 취직이요? 응. 스물다섯, 여섯 살 그때부터 그 운이 열린다 하니 25였어요? 그러니까 열린다 하니 네. 직장의 길문을 열린다 하니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엄마도 일을 네. 어떻게 보면 내 몸이 그냥 놀아서 아픈 것 수도 있어. 내 마음의 병 때문에 내 마음의 병 때문에 놀아서도 아프고 네. 내가 뭔가를 아침에 일어나서 당장에 해야 될 일이 없으니 마음이 느긋해지고 이렇게 풀어지잖아? 네. 그것 때문에 내가 머릿속에 생각이 많고 복잡해지고 더 그 마음이 네. 힘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엄마는 그냥 무조건 일해. 그게 답이야. 일하는 게. 차라리 돈 벌고 내가 뭔가를 쓰면서 네. 재미있고 네. 그렇게 해서 힘든 게 낫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죠. 늘어져 있는 거 저도 그런 것 좋아하는 삶의 의미가 없잖아. 예, 맞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 성격상 그다지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누가? 신랑분이랑? 예. 맞아. 성격은 맞아요. 아니 성격 부분에서도 엄마가 솔직히 맞춰주는 면이 많은 것 같아. 그렇죠. 그쵸. 예. 아저씨는 솔직히 어디로 튈지 몰라. 예. 그러니까 밖이랑 더 잘 어울리지 가정 안이랑은 조금은 예. 이렇게 서먹서먹한 느낌 자체가 서먹서먹하다고 그래요? 해야 되나? 그렇게 느껴지나 네. 이 아이랜다. 남편분이 예.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의도로다가 뭔가 이렇게 집안에 뭐 악심이 있거나 그렇게 전혀 그런 건 없어. 단지 그냥 기운상, 팔자상 밖으로 조금은 돌아야 되는 그런 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지 다른 큰 걱정은 없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은 언제까지 일해? 저도 지금 나이는 있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 50세 지금 나이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100세 시대인데 이제 반평생밖에 안 사셨는데 그러니까 일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 뭐 나이를 정해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요. 한 그래도, 10년 더 해야 되나? 나는 엄마 50 후반대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나이 50세를 안 보이세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아니요. 아닌데? 근데 제가 막 내가 일을 하고 싶잖아요. 저는 실은 먹는 거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은데 근데 제가 나가 일을 하는 거 그리 좋아 안 해요. 아 여기 아저씨가? 네. 그래서 지금 집에서 노는 것도 그것 때문에 노는 것 같아요. 근데 엄마가 병생기기 생겼어. 그러니까요. 저는 머리 아파요. 막 제가 나가서 뭐 막 놓고 하지 못하게 하는 거 조금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본의 아니게 의심 아닌 의심병으로다가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다가 엄마를 대하는 면이 있다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의심 뭐가 엄마가 뭐가 어떻게 되게 의심했다기보다는 그냥 불안증. 뭐 엄마가 그래도 좋고 예쁘신가 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병이 생기시지? 그런 거 괴롭히시는 거 알죠. 안달복달해? 아니, 막 꼭 말도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둥글둥글해서?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들어라, 눈치채서 들어라 이런 식으로. 근데 엄마가 논다고 해서 답은 아니신 것 같아. 그죠. 논다고 해서 답은 아니시래. 엄마는 사방팔방 돌아다니시면서 그래도 내 생활을 하셔야 되는군요. 그래야지만 직성이 풀리시는 분인데 그걸 지금 못하게 하니까 내가 미치고 환장하겠어. 그럼 뒤집어 엎어버려. 까버려 그냥. 어? 내가 이러다가 못 살겠다. 센 것 같아요. 아닌데. 아닌데. 겉으로만 세지. 겉으로만 속은 맞아요? 엄마가 폭발하면 엄마가 더 센데. 제가 지금까지 이겨본 적이 없는데. 왜 억누르고 사셨던 엄마가? 억누르고 사셨잖아. 그래서 그거 좀 그렇더라고요. 근데 뭐 이제 와서 이 아저씨를 놓고 살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요. 이 나이에. 그러니까 엄마는 엄마 생활, 자기 일, 뭐 이게 진짜 바쁜 일 그런 거 막 아침부터 뭐 저녁 끝까지 빼곡하게 일 안 하시더라도 잠깐 뭐 알바라도 이런 식으로도 내 숨통 트일 수 있는 일을 하시라는 뜻이야. 그래야지만 엄마도 남편분한테 불만이 없고 내가 아까 처음 얘기했을 때 있잖아. 왜 이렇게 엄마가 남편분한테 불만이 있냐, 뭔가 이렇게 답답하냐, 화가 차있냐 이 뜻이 그 뜻이었나 보다. 불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좀 요리조리 있게 엄마가 하시면 될 것 같아. 무난하게. 그리고 남편분이 이제는 조금 그 성향이 눌러질 일이 있대. 이건 엄마가 눈치를 채셔. 좋은 일이네. 그죠? 좋은 일이죠. 이거는 눌려야죠. 눌려질 일이 있대. 그리고 이 아이도 어쨌든 취업적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 게 엄마가 눈치를 채시라고. 뭔 말인지 아실 거야. 못 챘어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하지만 엄마가 어디서 뭔가 지금 초가 켜있게 보여. 그건 뭐죠? 엄마가 어딘가에서 초를 켜놓고 내 가정을 위해서 비는 걸로 보이신다고. 그런 거 전혀 없어? 뭔가를 안 했어? 뭔가 해요. 초를 켜는 거요? 그러니까 공들인 적이 없냐 이 말이야. 없어요. 없다고? 예. 진짜 없어? 예. 난 보이는데? 제가 이런 거 한 적은 한 번도 없는데. 그냥 점사만 보신 거야? 예. 나는 왜냐면 어떤 분이 자꾸 그래. 도와준다 저를요? 지금 그래요. 저요? 그래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엄마가 진짜 없어서 없는 건지 있는데 엄마가 그냥 말을 안 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도와준다 그 말이 나와. 좋은 사람이 많네요. 그러면 저를 도와주시면 상황이 좀 좋아지겠네요. 어느 정도는 지금 답답함이 조금은 해결이 되실 걸로 보여. 아 그래요? 지금 그냥 최대 걱정거리가 아이 이제 내년 졸업이니까 졸업이나 제대하고 취직이나 제대할까. 취직도 제대하고 하면 취직도요? 바로 졸업하고 취직하기보다는 뭔가 준비 과정이 필요한 아이처럼 보이니 그 준비만 잘 하시면 분명히 문서로다가 연결이 돼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러시고 엄마 또한 남편분이 뭔가를 나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 면에서 내가 못 나가는 거면 그거를 내가 아침부터 뭐 저녁까지 나와서 일하면서 떼돈 벌일 그런 일은 없잖아. 앞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뭐 오전 타임이라든가 뭔가라든가 엄마가 내 일을 조금씩 하면서 내 직성을 좀 풀 기회를 엄마 스스로 만들어 주시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져라 이 뜻이야. 지금 삶의 의욕이 없으니 근데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내 의지가 먼저 중요한 거지. 저는 많이 맞춰주고 막 이런 편인데 이 사람이는 내가 말했잖아 엄마 의기적인 것 같아요. 이분이 가정에는 뭔가에 이렇게 서먹서먹하고 외부로다가는 뭔가 더 잘 어울린다는 뜻이 그런 면에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나를 다 맞춰줘야 되고 내가 위여야 돼. 근데 밖에서도 사람들한테 인정은 받는다 또?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신임도 있고 주변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라고 하면은 믿을 사람이고 너무나도 뭔가 착실하고 막 이런 사람으로 보여. 근데 그걸 갖다가 집안 안으로 또 끌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에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네. 나를 떠받들어줘야지만 남편이 기분이 좋아져. 맞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나를 무시하거나 내 네. 말을 안 듣거나 하시면 확 토라져 버리는 성향이 그러면 있거든요. 그러면 옛날 막 이렇게 옛날 거 막 끄집어내고 이럴 때는 막 속이 뒤집어져. 쫌팽이. 미안해. 아저씨 쫌팽이. 짜증나. 어. 근데 엄마 어떻게? 근데 이렇게. 저도 막 아 이거 언제까지 본래 성격이 그건데 네. 그거를 어떻게 고쳐? 못 고쳐. 어쩔 수 없는 성격이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엄마가 눈치껏 맞춰. 그래서 뽑아 먹을 건 뽑아 먹어. 그치 얼마나 머리 써야 돼요. 칭찬하고 이렇게 맞춰주고 하면서 에이. 엄마를 엄마 좋은 쪽으로 끌고 나가시라는 뜻이야. 난 그걸 못했어. 근데 안 끌려올 것 같아. 아니 고집이. 고집도 있지만 에이. 단순한 사람이야. 단순해요? 못 느꼈어. 못 느꼈어? 에이. 엄마도 고집이... 직성이 세니까 시좀 막 이래야 되고 아 막 그냥 말 안 해버리고 막 이러잖아. 에이. 그 거기서 화가 나는 거야. 여우치지 못하니까. 차라리 곰이 되지 말고 엄마 여우가 그래. 안 되더라도 네. 좀 곰 중에서도 좀 눈치 빠른 곰이 있잖아. 그렇게 되셔야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와. 그런 것 같아요. 뭐 본인의 성격은 못 바꾸는 남자 이름만 해결 잘 되면 저는 싫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그러면 아들로 치면은 직장, 네. 예. 남편분은 성격. 성격도 그렇고 이제 앞으로 좀 바뀌어질라나? 어떤 면으로? 성향이? 예. 내가 말했잖아 아저씨. 마음이라든가. 아저씨가 그리고 지금은 완전히 본의 아니게 외롭게 예. 잘하신 것처럼 난 느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 뭔가에 한 켠에 공허함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공허함이 예. 있으니 예. 그거를 어떤 쪽에서든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거든. 예.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이기적이게 보일 수도 있고 뭔가가 좀 아니한 행동을 하실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쓸데없는데 고집 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화를 내시고 예. 애기 같은 면이 맞아요. 있단 말이야. 예. 근데 그건 살아온 환경에서 있어서 내 외로운 한켠의 마음과 공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아저씨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나와. 네. 그러니 엄마가 그 공허함을 어떻게 어린 시절을 채워줘. 그러니까. 채워줄 수가 에이, 없어요. 에이. 하지만 그냥 아이처럼 엄마가 생각을 해. 그냥 우리 남편이 이런 면에선 조금 부족했구나. 에이. 그래 안쓰럽네. 그래서 엄마가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네 에이. 라고 했을 때 엄마가 힘들 거야. 분명히 피곤하고 힘들 거야. 힘들죠. 하지만 그냥 그렇게 조금 봐줘. 네. 그러면 엄마도 네. 가는 길이 쉽고 네. 아저씨 또한 이런 구속 아닌 구속처럼 느낀 행동을 안 하실 거야. 네. 한 가지 궁금한데요. 네네. 저는 예전에 한 어릴 때 말고 이제 한 20대, 30대, 40대 이때하고 지금 비교하면요. 지금 너무 못 사는 것 같아요. 형편이? 예. 형편 자체가? 예. 근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땐 엄마는 어쨌든 간에 젊은 시절에 예. 엄마 계속 일하셨어? 네. 계속 애기 낳고도? 예. 그쵸? 예. 근데 왜 금전이 벌긴 벌었으나 모이는 형국이 아니라 알게 모르게 빠져나간 돈이 많아요. 예, 많았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사도 좀 자주 다니셨나? 이사는 많이 안 다녔어요. 몇 번 다니셨어? 왜냐면 뭐 이렇게 한 곳에 오래 머물러서 정착해 보이진 않으셨어. 그러니까 좀 이동수가 그래도 근근히 있었다고 보시면 돼. 그것 또한 영향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네, 자꾸 이동수가 비치면서 이동수를 끼면서 끼고 도는 금전의 손해라고 해야 되죠. 네. 그것도 많았던 걸로 보이시고 엄마는 앞으로 뭐 지금 당장 내가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금전의 손해수가 좀 있어 보이니 누구한테 뭐 조금 아쉬운 소리해서 누가 나한테 돈을 빌린다던가 이런 면에서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아저씨가 조금 팔랑귀 인면도 있다? 귀가 좀 얇아. 그래서 아저씨 쪽으로도 금전이 많이 센 걸로 난 보여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 면이 제가 모르기실 수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쵸?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아저씨가 살짝은 걱정이 돼.